연습문제 풀이 오늘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어저께 저쪽 시간하고 좀 틀려가지고 복소수를 대충 봤어요. 복소수 허수단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소수는 그죠? a 플러스 bi 형태로 됐는데 그죠? a만 있으면 실수고 그지? b가 0인 경우에 b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두 가지로 허수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죠? bi만 남으면 순허수 둘다 0이 아니면 a 더하기 bi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순허수가 되도록 뭐 실수값 정하는 거뭐 그런 문제도 있었죠. 사칙 계산 켤레 복소수 봤어요. 켤레 복소수 봤고요. 그 다음에 서로 같을 조건 받고 복소수의 성질 봤어요. 그냥 두번 하면은 자기 자신하고 같다라는 거뭐그 정도만 있죠.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요. 바로 연습 문제 들어가도록 하자. 연습 문제 70쪽이에요. 아마 저쪽 시간에서 좀 많이 자세하게 배우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복소수 Z가 여기가 나왔어요. 복소수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본적 있는데. 얘는 켤레 복소수, 이게 Z는 지금 복소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Z는 복소수라고 그랬는데, 얘는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는 건데, 켤레 복소수랑 같아? 그죠? 같을 때, 그죠? 같다라는 거 이거 앞에서 조금 아까, 어저께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요거 가로 3번이네요. 그죠? Z랑 켤레 복소수가 같으면 그죠? 뭐예요? 실수가 되는 거예요. Z1은 실수라는 거. 얘면 실수라는 거예요. 뭐라고? Z1은 이 Z가 실수가 된다라는 거네요. 그죠? 일단은 이런 지금 i가 듬성듬성 나왔잖아요. 요거 일단은 뭐라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전개하면 위에다 전개할게요. x제곱이 되죠. x제곱이 되죠. 얘는 더하기 x제곱의 i가 될 거예요. i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xi가 되죠. 2xi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i예요. i가 있는 애들은 얘가 있어요. 그죠? 얘가 있으니까 i 없는 애들. x제곱이죠. x제곱이죠.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2죠. 더하기. 그 다음에 i가 있는 애들. x제곱이죠.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3이죠. i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a 더하기 bi 형태로 지금 정리를 했어요. 얘를 만족한다라는 건 뭐라는 거였어요? z는 실수라는 거를 우리는 알죠? 아까 가로 3번 정리한 거 있었죠? 얘가 z가 실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z가 얘가 실수가 나와야 돼요. 실수가 나온다라는 건 여기가 실수 부분이고 여기가 허수 부분이었죠? 그죠? 허수 부분, 이 b 쪽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돼요. 얘가 실수라는 건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그죠?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허수 부분이 제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는 3과 1, x와 x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은 곱하면 제, 더하면 제가 나오겠네요. 얘는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그냥 얘 써주시면 돼요. 얘가 답이에요. 자, Z제곱이 2번 볼게요. Z제곱이 그지 뭐예요?
0보다 작으래요. z제곱이 0보다 작으래요. 그러면 우리 이 복수수를 제곱했을 때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이 있는데 실수 부분은 제곱하면 0보다 커지죠. 그죠? 맞죠? 어쩌면 그지? 작으려면 얘가 일단은 없는 게 좋겠네. 그지? 까딱하면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있었지? 어저께 있었는데 걔. 문제 풀다 있었나? 만약에 얘가 얘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여야 돼요? 얘가. 이 실수 부분이 뭐여야 될까요? 0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이 순허수가 나와야 돼. 얘 이러면 뭐예요? z는 뭐여야 돼요? z는 순허수여야 돼요. 순허수라는 건 실수 부분은 0이고 b 그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실수 부분 하나하나 해볼게요. 순허수라는 건 뭐라고? 달리 얘기하면 뭐라고? 실수 부분은 뭐여야 돼요? 0이어야 되고, 허수 부분은 뭐여야 돼요? 허수 부분은 뭐여야 돼요? 0이 아니어야 돼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요걸 다, 요것만 하면 돼요. 요거를 1번, 2번, 이렇게 나눠서 해보자. 첫 번째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경우는 제가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실수 부분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수 부분이 0이어야 되는 거죠. 2하고 1하고 x랑 x예요. 얘한테 마이너스 주면 되겠네요. 얘는 x 마이너스 2 x 더하기 1은 0이 될 거예요. 그죠? 따라서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 한번 보도록 하자. 두 번째, 허수 부분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우리 여기서 했었죠? 뭐라는 거요? 얘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거 해보면 요거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x는 3이 아니어야 되고요. x는 뭐가 아니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걸 두개다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2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얘 때문에, 그지? 얘 때문에 얘는 뭐가 되는 거요? 탈락, 그지? 탈락되는 거죠. 3은 없으니까, 3은 아니니까 답은 x는 2만 정답이 되겠죠. 얘만 써주면 될까요? 그래서 실수 x의 값은 2예요. 그래서 z제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건 z는 순허수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켤레복수수랑 같다라는 거는, 그죠? z가 실수라는 거,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얘 실수라는 거는 허수 부분이 0이었다라는 거, 순허수라는 건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었다라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잘 구분해 가지고 잘 풀도록 하자. 쉽죠? 다음 문제 한번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일단은요, 이런 문제를 보면요, 등식이 있어요. 얘를 만족하는 실수 xy를 구하라라고 그러는데, 우리 분모는 무리수가 들어가거나 이런 복수수가 들어가면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지? 그지?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실수화를 해줘야 될 거야. 그지? 자, 일단은
실수화를 한번 해볼게요. 실수화하려면 얘한테 켤레 복소수는 얘네요. 얘한테 켤레 복소수는 얘네요. 그러니까 서로 곱해줘도 되겠네요. 얘를 곱해주면 2 더하기 i, 2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고요. x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는 반대로 얘를 곱해주면 2 마이너스 i 더하기 y고 얘는 2 더하기 i가 될 거예요. 얘는 합차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 되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이 얘는 2x, 얘는 마이너스 2xi. 왜 i로 묶을 거니까 i로 정리하는 거예요. 2y 더하기 yi가 될 거야. 우리 분모는 우리 i의 제곱이 뭐라고 그랬지? 그죠? 마이너스 1이죠. 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5예요. 분모는 5예요. 자, 우리 그죠? i가 없는 애들 2x 더하기 2y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따로 할까? 따로? 그죠? 따로 할게요. 더하기 5분의, 왜냐면 여기 i로 묶을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x, 그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y가 있죠. 그죠? 쟤만 있어요. 이상하다. 난뭐쉴수 있냐? 이거 그지? 얘가 없는 거죠? 맞죠? 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게 실수한 거죠? 그렇죠. 이제 됐어요. 자, 이렇게 하고 보니까 뭐예요? 일단은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요 앞에 있는 애는 실수가 되죠.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끼리 더 xy가 실수라고 그러니까 실수끼리 하면은 실수잖아, 그지? 일단은 이 복소수가 있으니까 이 좌변이 얘고 우변이 얘잖아요, 그죠?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뭐예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걸 다시 쓰면 5분의, 그죠? 5분의, 2로 묶어도 되겠죠? x 더하기 y,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돼야 되고요. 5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얘를 연립해서 한번 풀어보죠. 이거 하면 20이죠. 약분하면 x 더하기 y는 10이 되겠죠. 10이죠. x 더하기 y는 10이 되겠죠. 제 저쪽으로 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제 y를 넘겨줄까요? 아니, 그러니까 x를 넘겨줄까요? x 마이너스 5죠. 여기다가 집어넣을까요? x 더하기 x 마이너스 5는 10이 되겠죠. ex는 15가 되겠죠. 맞나? EX는 15가 되죠. 따라서 X는 2분의 15가 돼요. 2분의 15가 돼요. X가 2분의 15가 돼요. 여기다 넣을까요? Y는 2분의 15 마이너스 2분의 10인가요? 얘를 하면 2분의 5가 되죠. 따라서 x가 2분의 15고요. y는 2분의 5예요.
xy 값 구하라고 그랬잖아. 맞네. 이렇게 구했어. 자, 일단은 분모의 실수화를 했습니다. 좌변을 분모의 실수화를 해서 그저 실수 부분, 허수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저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해가지고 그저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게 해서 그저 쉽게 풀었어요. 어렵지 않죠? 했나요? 우리 여기 보면 알파베타가 우리 복소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알파바랑 베타바 켤레 복소수가 나오네요. 앞에 잠깐 보자. 우리 원리를 거의 안 배우고 한 거랑 마찬가지니까. 켤레 복소수의 이거 성질 보면은 이거 66페이지에 있는 거죠. 켤레 복소수 뭐예요? 뭐 이렇게 따로따로 켤레 복소수에 합을 해도 한 방에 한 거랑 같고, 그지? 먼저 한 다음에 해도 같고, 차도 그렇고 곱도 그렇고, 그죠? 나눗셈도 그렇다라는 거, 그지? 4, 5, 6번 아닌가? 5번, 6번을 봤어요.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런 게 나와 있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그러니까 합과 곱이 나와 있어요. 합과 곱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이런 게 나왔네요. 우리 제를 풀기 위해서는 알파 바분의 1, 알파 바분의 1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이죠. 더하기 베타 바분의 1이에요. 그래서 베타 바분의 1. 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개를 곱해야 되겠죠. 알파바 곱하기 그죠? 이쪽 베타 주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 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고 있는 거는 알파바 베타바를 몰라. 그래서 아까 6번에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5번, 6번 공식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켤레복소수의 성질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 요런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얘랑 그죠? 얘랑 얘를 이용할 거예요. 얘랑 얘를 이용할 거예요. 5번, 6번 앞에 그죠? 쟤랑 쟤를 이용할 거예요. 어떻게 되냐? 그럼 얘를 알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바, 이거 전체에다가 바를 한 거는 뭐가 되니? 3 더하기 2, 3마이너스 2i가 될거 아니냐? 알파 베타의 바는 뭐냐? 2 더하기 3i가 될거 아니니? 그리고 또이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은 뭐랑 같아? 얘 대신 쓸수 있다라는 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 아니야. 그지? 맞아? 또 얘는 얘 대신 따로 곱한 거랑 같다라는 게 켤레 복소수의 성질 아니야, 지금. 얘 보고 켤레를 구하고 걔를 따로따로 한 거로 써도 대체해도 된다라는 거를 아느냐 물어본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얘를 이 빨간 놈을 있을 거예요. 2 더하기 3i 분의 3-2i가 될 거예요. 3-2i가 될 거예요. 답은 다 했네요. 분모를, 그지, 복소수로 되어 있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실수화를 하면 되죠.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 복소수 똑같은 거, 얘에 2-3i를 곱해주면 되겠죠. 2-3i를 곱해주면 되겠죠. 곱해주면, 얘는 합차가 되니까, 4-9i 제곱이 되겠죠. 4-9i 제곱. 얘는 다 해야 되네. 하나씩 전개하자, 그럼. 6. 그 다음에 얘는 -9i, 얘는 -4i, 얘는 더하기 6i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우리 i의 제곱은 -1이라면서, 그죠? 얘는 -1이라면서, 그러면 -니까 5분의로 될 테고, 얘는 -6이니까 얘가 이렇게 없어지겠네요. 그죠? 제가 없어지겠네요. 마이너스 13i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3i가 이것도 13이네. 그지? 미안해요. 13이네. 그럼 약분해서 마이너스 i가 되는 건가? 답은? 그지? 마이너스 i 맞아요. 미안해요. 아, 다 맞춰놓고 저렇게 저런 거 실수하면, 그죠? 가슴이 아프잖아. 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쓸 때는, 진짜 꾹꾹 눌러가지고 글씨 써도 이렇게 실수가 나와. 되게 조심해야 돼. 나도 실수하잖아. 그치? 나도 실수하잖아. 자, 요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이용한 거다. 그죠? 얘가 일단 전개를 했더니 얘를 풀어야 되는데, 주어진 게 얘니까 얘가 얘랑 같고, 얘가 얘랑 같은 걸 이용한 그런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였어요. 간단한데, 이런 게 간단한 게 쌓여서 우리 13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시험 때다 기억이 나야 되는 거죠. 당황하지 않고 풀어야 되겠죠. XY가, 그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얘를 풀으래요. 얘를 풀으래요. 일단, 이럴 때는 거꾸로 나가보자. 얘를 풀기 위해서는, x, 얘가 지금, 마이너스 2x면 참 좋은데, 뭐, 할수 없죠. 우리 이런 거, xy가 따로 나왔을 때는 합하고 곱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주로, 그죠? 이 합과 곱을 한번 해보자. 얘를 딱 보면, x 더하기 y가 필요할 거죠. 그죠? 제곱하면, 플러스 2xy가 더 있잖아, 이거보다. 그럼 마이너스 2xy 해주면 다 없어지는데 여기 원래 마이너스 2xy가 있으니까 그죠? 마이너스 3xy가 될 거예요. 우리는 얘랑 합과 곱만 알면 되겠네요. 두 개를 해봅시다. 합 x 더하기 y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개를 더하면 2분의 뭐 더하면 얘는 2가 될 끝이네. 그지? 얘는 없어지니까, 그지? 마이너스가 없어지니까 얘는 1이요. 그죠? 이게 쉬웠어. XY를 한번 해봅시다. XY를 해봅시다. XY. 두 개를 곱해보자. 얘를 두 개를 곱하면 분모는 4가 될 테고, 얘는 합차네. 1의 제곱 마이너스 5i의 제곱이 되겠네. 그죠? 1의 제곱 마이너스 5i의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이라면서? 그러면, 플러스 5가 되네요. 플러스 5가 되네요. 플러스 5가 되니까 4분의 6이네요.
뭐 맞잖아. 맞아요. 맨날 실수하는 거 아니야. 맞죠? 2분의 3이 됩니다. 2분의 3. 이제 저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2분의 3이 될 거예요. 2분의 3 숫자가 안 이쁘다. 1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네. 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되겠네요.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7이. 그래서 이걸 먼저 해서 뭐가 필요한지 보고 합과 곱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얘는 좀 쉬운 문제였죠? 가르쳐줄 게 없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자, 5번 문제 한번 보세요. 바도 있네요, 바. 그치, 결례복사수인데요. 등식, 좌변하고 우변이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것을 만족하는 복소수를 모두 구하래요. 지금 Z만 들어있단 말이야. 그죠? Z만 있고 뭐가 정보가 없어. 그러면 요럴 때는 요렇게 합니다. 우리 Z를 정의를 하고 들어가죠. Z는 우리 A 더하기 BI라고 한번 해볼까? A 더하기 BI라고 해볼까? 뭐 이런 것까지 써줄까? 서비스로 단 A, B는 실수 뭐 이런 것도 써줘야 되겠지? 그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면 우리 Z 바도 한번 같이 정의할 수 있겠죠? A-BI가 되는 거겠지? 그지? 자, 제 대신 대입해볼까요? 제가 A 더하기 BI, A 더하기 BI 곱하기 Z바니까 A 마이너스 BI 더하기 3에다가 Z 집어넣으면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들어갈 거예요. 마이너스. 얘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A 더하기 BI 이렇게 되겠네요. 우변도 한번 써보죠. 우변은 4-6i, 4-6i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게 계속 해봅시다. a제곱이겠죠.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에요. 마이너스 i제곱이 나오니까 i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 플러스니까 얘는 뭐만 살아남겠어? b제곱만 살아남겠지. 그지? 맞아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얘가 없어지나요? 얘가 없어지죠. ebi 3 곱하면 6bi까지 되겠네요. 더하기 6bi. 6bi. 그죠? 그렇지, 잘 써야 되겠지? 는 4-6i가 될 거야.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우리 a 실수라고 정의도 했잖아. 얘가 4가 돼야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다시 쓰면 복소수가 그죠? 서로 같을 수가 복소수가 서로 조건에 의해서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4가 될 거고, 6b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6이 될 거예요.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 그죠? b가 마이너스 1 나와요.
b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어차피 1 나오잖아요. 넘기면 a제곱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3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a는 뭐가 나오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까지 나오겠네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b는 마이너스 1. 우리 복소수 z를 구하라는 게이 문제였어요. 우리 복소수 z는 a 더하기 bi라면서, 그죠? 근데 z a 대신 뭐예요? 플러스 루트 3 넣었을 때랑 z 마이너스 루트 3 넣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는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지? 맞아요? 두 개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두개다 답수면 되겠죠? 답은 이 식기, 그지? 이 식기 두 개. 그죠? 두 개가 되겠죠? 그죠? 6번 한번 더 볼까? 6번은 기네. 자, 이 문제도 똑같아요. 안 정의해 놓으면 우리가 정의하는 거예요. Z는 A 더하기 BI, AB는 실수 이렇게 써놔. 그리고 Z 반은 우리 A 마이너스 BI 이렇게 하고 하면 돼. 얘를 집어넣으면 돼. 자, 얘는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잖아요. A가 없어지고 플러스 EBI가 되네. EBI가 되겠네요. 그죠? 플러스 EBI가 돼. 이거는 항상 허수나 B값이 0이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이 값은 허수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허수 또는 0이 될수 있죠. B가 0이면. 그지? 맞아요? 허수 또는 0이에요. 얘는 넣으면 돼요. A 더하기 BI A-BI A제곱 마이너스 BI제곱 B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i 제곱은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a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거예요. 얘는 호수 같은 건 없고 그냥 실수죠, 실수. 얘도 그대로 하면 돼요. 얘도 A 더하기 BI 분의 A 마이너스 BI가 될 거예요. 우리, 이 분모에 적당한 거 있으면 이런 거 하는 거랑 실수화 하는 거라며? 그지? 분모에 실수화를 해줘야 되겠죠? 이런 걸 해줘요. 요거, 이 분모는 요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잖아요. 계산했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계산해 주자. A의 제곱 나오죠? 이렇게 하면 ABI 그것도 있고 여기도 ABI가 있죠? 그죠? 뭐예요? 마이너스 2ABI죠? 마이너스 2AB I고요. 얘는 플러스 B제곱 I죠?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만 살아남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얘 나눌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나눠.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만 나올 거고요. 얘는 i로 바꿀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살아남죠. 그 마이너스 저쪽 앞자구로 줄까요? 2AB가 되겠죠? 그죠? 2AB가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되겠어? 재수조면, 그지? 재수조면, 이 새끼가 0이면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지? 호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호수가 다될 수가 있어요. 무척 귀찮은 문제였어요. 자, 아직도 남았어요. A 더하기 BI분의 1 더하기 A 마이너스 BI분의 1 이렇게 되죠. 얘를 곱하면 얘 곱한 거 이건가요?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요, 본문은. 그죠? 얘가 얘로 곱해지죠? A-BI 1로 올라온 거야. 얘한테 곱한 거야. 더하기 A 더하기 BI가 되는 거야. 우리 BI는 없어질 거야. 얘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분의 2A 이렇게 되죠. 얘는 호수 같은 거 없죠? 그냥 실수죠? 항상 실수인 거, 항상 실수 있는 것만을 모아라. 그러면 얘랑 얘예요. 항상 실수 있는 건 실수인 거는 얘랑 얘예요. 그렇죠? 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